팀장님, 예, 오늘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세요. 네. 뭐 특별한 건 없었고요. 네. 어제 미국 증시도 보면 혼조세로 일단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지만 안에 그 업종별 흐름을 좀 보면 그동안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격화될 때마다 강세를 좀 보였었던 네. 그러니까 대안으로 자리 잡았었던 소프트웨어 회사들 그러니까 미국 중국과의 매출 관계가 크지가 않잖아요. 소프트웨어 회사 네. 같은 네. 경우는 그래서 그쪽이 이제 좀 대안으로 나오면서 연초 대비 보통 한 100% 이상 다 두 배 이상 다 올랐었거든요. 네.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뭐 5월달 뭐 그다음에 뭐 최근 뭐 한 6월달 8월달 뭐 이렇게 상장된 기업들 그다음에 올해 연초에 상장된 기업들 관련된 소프트웨어 회사들도 많았었거든요. 근데 이게 올해 상반기 때 관련된 기업들이 IPO가 되게 많았어요. 근데 그 종목도 대부분 다 뭐 두 배, 세 배 뭐 이렇게 올랐었거든요. 미국은 네네.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냐면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쪽 기업들의 실적이 상당히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여왔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올해 연초 상반기부터 지금까지 두 가지 이슈가 있었죠. 네. 경기 침체. 네. 그 다음에 미중 무역 분쟁 격화. 근데 두 가지 이슈에서 경기 침체 이슈가 부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실적이 좀 상당히 빠르게 개선되고 있었다. 그래서 일부 매수세가 좀 몰렸고 네. 그 다음에 미중국 무역 분쟁 이슈가 격화될 때마다 일단은 뭐 대안으로 더 잘 갔다 그러면서 이제 상승을 했었는데 지난주부터 그 미중 간의 무역 분쟁과 관련돼서 스몰 딜 관련된 기대가 높아졌잖아요. 네네. 네,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물이 쏟아지기 시작하죠. 그 다음에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급등을 해버리니까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. 경쟁이 격화되면서 높게 받아왔던 밸류가 좀 낮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매물이 철회됐고 그래서 어떤 종목 같은 경우는 그 공모가 대비 네. 뭐 한 3배 올랐다가 공모가 밑으로 빠졌어요. 1년 동안에 네. 네, 그러한 변동성이 커졌어요. 최근 들어서 자 그러면 미국 증시가 이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급락을 하면서 빠졌어요.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쪽도 같이 이제 동반해서 움직였던 거고 반면에 올라갔던 종목들 국채금리가 올라가면서 금융주가 좀 강세를 보였던 건 뭐 특징이었고 그 외에 자동차 그다음에 의류 백화점 그다음에 산업재 그다음에 애플도 보통 대형 기술주 뭐 반도체 이슈가 좀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애플도 상승을 했거든요. 대체로 보면 이게 전반적으로 그 혼조세로 마감을 했지만 근본적으로 딱 들어가 보면 무역 분쟁과 관련된 호재성 재료가 나오면서 강세를 보인 거 네. 누가 얘기했냐 문우신 문우신이 장 초반에 장 시작하기 전에 이제 그거 관련된 코멘트를 했었어요. 그러면서 상승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관련된 기업들끼리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고 장 막판에 트럼프가 야 이제 조만간에 미국 증시 사상 최고치 경신할 거야라고 했는데. 모르신 분들은 힘이 떨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낙폭을 좀 축소하긴 했었는데 그 흐름이 좀 있었거든요. 그게 이제 미국 증시 흐름.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바라야 되는 건 뭐냐면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빠졌어. 근데 그거 우리하고 상관없죠. 네. 근데 반독점 이슈 때문에 구글이 알파벳이 빠졌어. 우리하고 상관없잖아요. 네, 네.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걸 다 빼고 근본적인 부분들 무역 분쟁 이슈죠.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강세를 좀 보였고 장 중에 이렇게 빠졌던 내용은 뭐냐면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왔잖아요. 네네. 거기에 대해서 일부 매물이 나왔고 중국의 생산정보까지 있으면 발표가 됐는데 예상을 좀 하회했어요. 그러면서 중국 시장 자체가 상승 출발했다가 훅 빠지면서 그러면서 같이 이제 동반해서 빠졌는데 여기서 다시 올라갑니다. 네네. 다시 올라간 이유는 두 가지. 트럼프가 다음 주에 실무 협상을 할 거다. 뭐 중국으로부터 우리가 연락을 받아가지고 할 거다라고 해가지고 아무튼 뭐 근데 예견됐던 내용이잖아요. 네, 지난번에 9월 중순에 네. 근데 이번 주는 중추절이 있어서 못 하고 다음 주에 있는 거니까 그래 그 내용을 똑같이 했는데 시장은 반응을 합니다. 그다음에 장 후반에 들어서 뭐가 또 나오냐면 하웨이 네. 관련돼가지고 몰수했던 장비들을 하웨이 미국이 돌려줬고 하웨이는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 정부를 기소했던 것들을 철회했고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아 이거 점차 온건해지고 있고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. 그래서 우리나라 그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승폭을 좀 더
이어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대신에 코스닥은 다르죠. 네, 코스닥은 그거하고 달리 뭐 좀 반등을 주다가 다시 빠진 이유는 뭐냐면, 이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하고 좀 달라요. 이거 주도하고 있는 게 수급에 의해서 이건 움직이는 거라서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는 거죠. 지금 현재는 코스피를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